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앞둔 브라질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신종플루 악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리우 주정부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시스쿠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는 현지 시간 17일 현지 언론들을 만나 경제 위기로 재정이 고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리우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영은행 대출도 받지 못해 재정난이 심화된 상태. 브라질 연방정부는 부랴부랴 리우주 정부에 우리 돈 약 1조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주정부의 재정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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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us, no. Everything's fine.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플루 사망자까지 늘고 있는 브라질. 기반시설 공사 중인 상태에서 재정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